이것은 도로 윗밭에 산기도를 하려고 위에 파트로 지금 올라가는 중이에요. 저 밑에 바다가 보이죠? 여기가 이렇게 저 보이는 염소들이 풀 뜯고 있고 저쪽에도 풀 뜯고 여기도 고구마가 한 줄, 두 줄, 세 줄, 옥수수밭 뒤로 또 한 줄. 요 이 밭에도 봄동 뿌리려고 밭을 퇴비를 줘놨어요. 여기도 아랫밭에 씨 뿌리고 난 다음에 여기도 뿌릴 작정입니다. 옥수수는 늦게 심은 옥수수를 이미 한 자루 따서 다 저장했고 이제는 옥수수는 잎이 말리면은 염소 사료가 될 거예요. 이곳은 100년 된 유자나무예요. 유자나무가 엄청 많이 열리죠. 유자가 열렸네요. 유자가 올해도 풍년 같아요. 감나무도 열렸네요. 감나무. 저쪽도 감나무. 여기는 고구마 밭이에요. 고구마 저기 끝까지. 이건 이파리를 꺾어서 심었기 때문에 밑이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. 이거는 동백나무가 겨울이면 엄청 동백이 이쁘게 피고, 여기는 묘지가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 호박이 열리고 있습니다. 저쪽 끝까지 연결되고 있어요. 여기 앉아서 산기도를 합니다. 저기 저 바위산을 바라보면서